반갑습니다. 반갑잖아요. 또 만나서 예, 어, 오늘 신년이라서 다시 인사합시다. 뭐라고죠? 새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복 많이 받으세요. 집에 있는 분들 복좀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 3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혼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네, 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죠. 이게 하나하나 만만한 게 아닙니다. 네, 혼란이 오면 우리가 막추지 않잖아요. 또 권고도 그렇죠. 박해도 그렇고요. 기근, 적신, 위험 칼. 근데 이런 것들을 네, 정말 다 이겨나간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36절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혼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죽음 직전 도살할 양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이 끌려가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주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말했죠. 37, 절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잖아요. 앞에서 도살할 양같이. 근데 뭐예요? 혼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 연칼, 촥 오는데 그거로 인해서 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반전이 돼가지고요. 이 모든 일에.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일들이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유잖아요. 때문에 누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 사랑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한다고요. 뭐뭐 넉넉히 이기는니라 자, 이긴다는 말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신년도 그 집회 열 뿐하는데. 어, 이거 뭘로 할까? 라고 하다가 굉장히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긴다. 이 말씀이 딱 와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는 정말 완전하게 이긴다. 충분하게 이긴다. 네, 그래서 뭐 더할 나위 없이 다 이기고 승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러면 이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 그럼 집에 가서 우리 현관문에다가 교표 하나 붙여놓으면 될까요? 교회 와가지고 등록카드 하나 쓰고 교족부에다가 이름 올려놓으면 넉넉히 이기는가요? 아니면 내가 교회 와가지고 세례받는 척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교인이야.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중요한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 말하네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우리가 부연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면 그 예수교 이렇게 썼잖아요. 예수교. 근데 뭘 우리가 상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십자가. 예수는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 예수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 되는데 그 3년 반에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 한 주간 순환받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에 순환받고 죽으시는 것을 다또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딱 압축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 요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해서. 그러면 나를 대신하는데 뭘 대신했느냐? 우리의 죄 값이죠. 예,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뭐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뭐 하셨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밥을 먹었는데 커피 한 잔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커피 한 잔을 딱 이렇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별로죠. 정말 나의 죄값. 죄값은 사망. 십자가는 사형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거, 그거를 바라봐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기게 된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렸는데, 거기 내가 달릴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구약에 보면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게 뭔가 하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 막 이렇게 짜증 내고 원망하다 하나님 너무해요 우리가 막 길이 험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불뱀들이 촥 나와가지고 물었잖아요. 그때 막 독이 올라가지고 열이 나면서 부어가지고 막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이 장대에다가 나무에다가 그 위에다가 뭘 달라고요? 구리뱀,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이제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불뱀에 물린 독이 해를 미치지 않을 거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게 되니까요. 그러면 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봐라 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 할때 예수님 십자가 내가 잘못해서 거기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려서 권한받고 죽으신 십자가 십자가 붙들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십자가 붙들면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십자가 붙들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십자가 붙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수 있고, 십자가 붙들면 두려운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 붙들면 멸시천대 받는 사람이 전개 면려관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달려들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실패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굉장히 막 자존감이 없어 가지고 스스로 막 이렇게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다고 달려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라 해 가지고 내가 대신 이 가난과 질병과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실패와 이 모든 낭망들을 내가 대신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모든 것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딱 당하게 되면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곤고를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칼의 위험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라 니까 걸어갔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니까 앞을 못 봤죠. 예수님 못 봤죠. 그랬더니 물속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이기게 되기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똑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 거기서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승리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의 눈요잘 듣는 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소리를 귀로 잘 들으시는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는데 그 주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는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이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는가?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다 줬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볼 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지 아들보다. 근데 그거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잘안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면 뭐 선물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좀잘안 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생일, 막뭐 이런 거잘 챙겨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면 뭐랍니까? 예, 월급 봉투가 그냥 그대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통장으로 들어가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막 생일 날 그냥 지나갔다. 혹은 말하는데 뭐가 약간 좀 거슬렸다. 그러면 그때 막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사랑이 뭐냐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혼란과 기근과 핍박과 이 모든 것 속에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걸 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란도 기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박해도 기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험도 기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칼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양, 애굽을 떠날 때 사망의 천사들이 막쫙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들어와가지고 다 초태생들 짐승하고 아들하고 다 자녀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6월절 어린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니까 야이 집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점찍어서 선택한 백성이네. 야 우리 여기 가지 말자. 그래서 그냥 뛰어 넘어갔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집에는 이러한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다가도 그냥 이렇게 무사 통과. 오바. 패스 오바. 뛰어 넘어가서 유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돈네 매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 빠진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뭐라 했습니까? 낙이가 그러잖아요 아나좀 때리지 말라고 예 네. 왜? 지금 낙이는 이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가면 죽으니까 그랬더니 이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너왜안 가? 그러고 막 때렸나 봐 그랬더니 나 낙이가 뿔났어 그래서 때리지 마 지금 여기 앞에 천사가 칼두고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돈 받고 저주하러 가는데 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꾸로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축복으로 싹 바꿔 놓으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찾아왔어.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할려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뭘 잘못해서 실수했어. 그래서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것이 성공이야. 이래가지고는또 이렇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머리 빠진 사람들 프로페시아라고요. 그 원래 전립선 약이잖아요. 근데 전립선 처방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 막 머리가 나는 거야.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립선이 아니라 예, 발모 대박 나는 약이 됐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찾아오기는 저주가 찾아왔는데 결국에는 축복을 가져오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주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바울처럼 더큰 은사를 주시게 되고 더큰 은혜를 가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실패가 변화해서 성공이 되고. 우리의 지는 것이 변화해서 우리의 이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봐라. 아멘. 자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라고 할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붙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라 하죠. 나는 양이고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그 십자가 안에서의 우리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이라 합니다. 신비적인 연합. 이게 섞여 가지고요. 이게 예수님인지 우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고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내가 꼭 붙들고, 그거를 계속해서 효력으로 쓰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밥을 이렇게 잘 먹고요, 건강한 습관을 쌓고 쌓아야 돼요. 그 스트레스도 가급적 덜 받고,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등 붙이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한 거야. 이거 보약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건도 지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왜 이거 1월 1일 0시 첫 시간에 했는가 하니 올한 해는 우리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돈이 있는데 백신이 없잖아요. 구치소에서 난리 났잖아요. 야 우리가 죄 지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왜 내가 코로나가 걸렸냐 천명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지속성인데요. 좋은 것들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보면은 막 코로나 그러죠. 경제적으로도 하루아침에 풀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0명. 그럼면 20명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막 우리 마음대로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슨 도깨비 망령으로 땅 두드리면은 한번 이겼다. 땅 두드리면 축복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영시예배 한 번만 바라보면 안 되고 영시예배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저녁에도 넉넉히 이기는 해라 원래 설교 제목이 달랐어요 근데 한 번으로 할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또 하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폐 붙여놓고 교적보나 써놓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그러고 막 다녀가지고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책임지겠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붙들고 그다음 날도 붙들고 한 달도 붙들고 12달도 붙들고 365일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질것 같아. 도살당할 양 같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앞으로 나가게 될때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 3차 성교를 마치고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배를 탔잖아요. 그랬더니 이 배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파선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겨우 고일생으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멜리데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멜리데섬에 상륙했는데 와서 이제 축구 바다에 빠져가지고 보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까 뭘 꼴이 말이 아닐 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니들 참 기적이다 그렇게 태풍이 휩쓸려가지고 살았으니까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제 살아난 사람들 을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이제 불도 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장작불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녹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나무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독사가 나온 거예요 독사가 나와서 바로 칵 물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가하면 "야, 니들은 바다에서 용케 살아났는데 얼마나 그 기적이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일어난 기적도 이제 끝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불을 때는 그 나무 속에 숨어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은 멀쩡했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독사의 독이 해를 미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독사의 독도 이게 보약이 되더라. 아멘? 그게 지속성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어. 십자가 때문에 병 걸렸는데 낫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가난했는데 또 부자가 될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실패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낙오자가 됐는데 다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십자가 때문에 천대 받는 사람이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데 그 지속성이 얼마나 가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이 깨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연합이 깨져서는 안 되는 거죠.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랬거든요. 강, 강, 요단강. 요단강을 다 건너갈 건널, 건널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가다가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강물이 싹 내려와서 다 휩쓸려 내려가잖아요. 홍해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촥 오전 내내 걸어갑니다. 다. 만약에 그물 기둥 벽을 이뤘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다 다시 그 물에 빠져서 수장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저쪽에 있는 저 육지까지, 그쪽까지 가는데, 우리 요단강을 다 건너서 저쪽까지 도달하는데,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은 거죠. 완전히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사건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놓쳐서는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우리가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루 지니까 잊어버리고, 또좀 바람 부니까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니까 잊어버리고, 끝까지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멘. 여비 불 같은 시험을 당해요. 근데 자기가 막 자식이 죽고 또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막 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여배 그 믿음의 보에 이러겠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시험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 같이 나온다고요? 전근 같이 나온다고. 단련한다 그러면요, 불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야 돼요. 다 녹는 순간에도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 가시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완전히 정금으로 변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지금 뿌스러기 교회들은요, 다 부서져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진실성이고 가짜잖아요. 그럼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럴 때 십자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게 됐고, 십자가를 놓치면 떨어지지만,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다시 일어선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능력 안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잖아요. 그랬을 때이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런 펜이 있습니다. 이걸 펜을 붙드는데 내가 그걸 붙든다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작용하고 내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것인가?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을 이겨내고 기근을 당했는데 기근을 이겨내고 정말 벌거벗었어요 옷을 입을 옷이 없어.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겨내고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겨내는 그 승리의 그 순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비밀스럽게 속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속에서 비밀스럽게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먼저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들게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붙들고, 내가 예수를 붙들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뭘 보내주시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올때그야 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지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의 정서적인 거, 우리의 의지적인 것들이 거기서부터 요동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막 바뀌어지는 거 있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관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성령께서 새롭게 막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좀 커피를 좀안 먹다가 막 먹거든요. 하여도 모르겠어요. 아주 안 먹었었는데, 커피를 이제 마시게 됐는데, 커피가 그, 그 녹차보다 강해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잖아요. 근데 커피 카페인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놈이 강해. 그래서 안 먹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막 라떼 커피 한 잔을 딱 먹으면 힘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힘을 의지했다 싶어가지고, 커피의 힘을. 근데 이제 그래서 먹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이 커피의 그 향이 있잖아요. 집에 그 캡슐 커피 머신을 샀어요. 그거 좋다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 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 뭔지 이렇게 꼭 우아해서 카페인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캡슐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쫙 내리면 향이 맛은 뭐 쓰지 뭐. 근데 그 향이 커피 향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은 막 이렇게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약간 정신도요 맑아지는 것 같고 사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카페인에 좋은 면에서 카페인에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자리에서, 아, 이거 내가 정말 다 주저앉아야 되겠다,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무렵에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 도박가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무슨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막 나는데 그 생각이 우리의 뭐가 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죠. 자극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뭔가를 막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 내가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이길 수 있겠다. 근데 막 의지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의지가 막 생겨가지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이 막 거기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에서 성령을 보낼 거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배하셔서 거기서부터 이길 수 있는 뭔가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터는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빌립보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 고쳐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피가 나고 엉망이 됐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뭘 합니까? 한밤중 일어나 가지고 찬송가 기도하더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께서 보내시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지? 기도해야 될 때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선교하고 있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지? 억울하게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모양을 당하고 있지? 내 정신 차려야 돼? 한밤 중에?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마음을 가다듬어서 찬송을 시작하게 되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옥에 터가 막 움직이면서 옥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바울 신라를 묶었던 손 발에 착구가 풀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꼭 붙들고. 십자가에서 쏟아지게 되는 하나님 그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다듬어가지고 새롭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삼차 성교하고 나서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태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하잖아요. 완전 죽었죠. 근데 바울이 뭐 했습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 배는 쪼개지지만은, 우리는 한 사람도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죽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래 이기고 일어섰겠냐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서 성령을 보내 주시면 그 표류하고 배가 깨지는 가운데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성교하고 있는데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여기서 죽지 아니하고 드디어 이제 가이사 앞에 서 가지고 변론하게 되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확답을 받아내고 그러고는 이제 배가 멜리데 섬에 이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내적인 역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적인 역사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겉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속에 쏙 들어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비밀이 있는가를 경험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희 히스기야가 너 죽고 못 산다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죽는데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뭡니까? 알았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가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막그 눈물을 쏟아붓고 통곡해 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희숙해 됐어. 그만으로 기도 그만해. 15년 생명 연장이야. 라고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긴다고 라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사건이 없는데, 뭔가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조기 쪼가리 나 날라온 거, 그런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각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새로운 의지력을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새로운 뭔가를 하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다시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란의 때를 만나고 있거든요.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건강이나 그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화됐는데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겠는데 그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예배에 대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영적인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금 많은 부분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교회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뉴스 나오는 대로 가라, 음문 가고 오지말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오죠. 다시 오라고도 잘안 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여덟 번째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럼 여섯 번째 회복 안 되니까, 일곱 번째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곱 번째 못 일어난단 말이요 하나님, 일곱 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우리도 다좌절감은 있구요. 우리도 다 그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기는 거예요, 또. 못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영지에 배드리고 가서, 어, 그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막 신경 쓰고 이 그래요. 막그 TV에 나와서 하는 그런 막그 라이브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이분들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안 그래도 1년에 한번 하는 연시인데 생략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2시 넘어서 들어갔죠. 2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사모님 잠깐 길을 닫으시 그러고 저는 또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이제,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우리 저어 유튜브에 그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했나? 해서 대략 이렇게를 틀어 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설교는 뭐 했나? 제가 항상 말은 했지만 기억을 못 하잖아요. 말하고 나서 기억 못 해요. 전혀 모른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쫙 봤는데 예. 집에서 또 그러죠. 기다리는 분이 또뭐 하냐고 이래서 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한 38분인가 40분 정도 되더만요. 그걸 이제 다 봤어. 그랬더니 불고 끄 자는 줄 알았더니 안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참은혜롭네내 그랬어. 그랬더니 아, 은혜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자꾸 만그 트론 얘기를 해가지고 그가 하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본전도 못 챙겼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첫날부터 싸울 수 없고요. 알겠다 그러고 이제 나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소서. <laughs>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이야. 우리 속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뭐 뺏기면 안되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간에 말하다 보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길라고 그면 어떻게 돼?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면 져주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지 얼마나 더 져주냐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우리는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까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에게 새 임을 주세요. 새 어, 신년 새 아침에 복만이 받으세요. 뭐 그러고 자는 거지 뭐라 하겠어? 이게 신기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사실, 1년에 한번 응답받아도 되고, 평생에 한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 좋은 배우자 만나세요. 이런 거는 뭐, 평생에 한번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두 번, 세번 하면 안 되죠. 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받기 어렵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뭐 이상한. 한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한 번을 받기까지 우리가 볼때 얼마나 많은 걸 하냐고. 막, 손보고, 막, 소개팅하고, 미팅하고, 뭐 이상한 거 하고, 온갖 거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뭘 주셔야 돼? 그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잖아. 배우자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상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놈무 음성을 들었는지 다 하고 보니까 나중 가서 보니까 너무 안 맞아. 왜 그럴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지.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놓치면 안 돼. 놓치려고 하면 또 잡고 또 잡고 해서 지속성 있게 예수님을 예수님 날 사랑하시죠. 혼란. 예수님 날 사랑하시죠. 이 질병. 예수님 날 사랑하시죠. 이 실패. 예수님 날 사랑하시죠. 이 실수. 예수님 날 사랑하시죠. 이 수치와 멸시. 예수님 날 사랑하시죠. 사람들에게 소외당함. 예수님 날 사랑하시죠. 아무도 친구가 없어 외로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붙들어야지. 계속적으로 이기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요, 바깥으로 붙는,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세게 붙들면 이거 부러져버려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지는 것을 이기도록 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속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권리하지 아니에요. 크고 막 이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겨나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내적으로 내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말씀의 집에서 얘기 잘 듣는 분들은, 네, 저잘 들어요. 네, 가면 저 확인합니다. 시간만 되면 확인합니다. 아, 이랬구나. 이런 얘기도 했구나. 이게 막딱 정리가 돼. 잠이 잘와요막한3 0분씩 얘기하다 보면요. 막 뒤통수 머리 아파요. 사면 좀 이해하세요. <laughs> 저기는 듣고 와가지고 막 그런데 왜 그러냐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듣는데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잡초가 있는데요. 이 잡초는 발부문요. 이렇게 이렇게 밟힌다니까요. 근데 요놈이 좀 있으면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건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힘센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교회는 막 그렇게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 잘 견뎌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그 이번 재판받으면서요, 뭐, 검찰에서 특별검찰에서 뭐 9년인가 구형했다며 아유 나는 그렇게 하면 못살것 같아. 맨날 법정에 불려가서 막 재판받고 그다음에 몇 년이다 그러고 막 갔다가 나왔다 갔다 나왔다 이러 가자마좀있으 판결 최종 판결 나올 거예요. 근데 최고 변론 하라 그러니까 최고 변론을 했다는데요. 그 최고 변론 하면서 그랬대. 막 눈물로 삼성이 잘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얘기하도막 이건희 회장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 너무너무 존경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아들로서 좀 잘해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효도하고 싶다고.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겨나는 힘이 있는데 뭐냐면 발표도, 발표도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라고 할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다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성령이 생각을 바꾼다니까 말씀의 집조 잘 듣는 분들은 내공이 있잖아요 시간만 남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것도 잊어버려서 또 내받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슨, 무슨 공부하듯이 한번 후루룩 해가지고 외워서 뭐 2는 4, 2, 3은 6, 9구단 외운다 해서 그 사람이 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야 될일 아닙니다. 뭔가 느끼고 뭔가 이렇게 막 스쳐가는 바람에도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죄를 진것 같다. 아니면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다시 용기를 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건 절대 용납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막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 싸우고자 하는 전투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칼 들고 들어가고 돈 많아서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과, 그 두렵던 과부가 두렵던 과부가 어떻게 두렵던을 전부 다 헌금을 합니까? 신년에 헌금 안 하신 분다아세요왜안 어, 해요? 10년이 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날 새아침을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해야 될거 아니에요? 헌금 안 하신 분다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 이기는 거거든요. 돈, 돈노야 돼가지고 말이에요. 돈에 끌려다녀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도 받지만 드리는 것도 드리고 병이 오게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낙심이 되면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이기는, 이기는 그런 걸 하게 되고, 아멘? 네, 오늘 기도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그 찬송, 잘안 했던 찬송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추천하라니까 김지혜 목사님이 이걸 올려놨어. 그래서 몇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모르겠다 해서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하라 해서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듣는데, 제가 항상 그 멜론에다가 딱 하나만 듣거든요. 하나만 듣는데,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피아노 공만 들어. 그래서 딴걸 하면 그거 찾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아예 나 다른 거 상중 안 하네. 네, 한 달에 막 육천 원, 가인 칠천 원 했는데, 그거 하나만 해. 그래가지고, 이거 모든 민족에게 그거 듣다 그게 없어졌어. 그 막또 찾느라고. 왜 내가 그네 줄을 가까이 하면도요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치면요, 얼마나 많이 나중에 멜론에 막 수십 개 뜹니다. 다 아니에요. 내가 듣는 피아노 곡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기해. 그거를 들으면 일하는데 방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에게 주성령 이것도 막들썩들썩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들으면 일 못해요. 막 사나워져.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을 하고 내가 지금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내가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이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에 저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서 기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이다. 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가 가진 만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해서 보내주신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했을 때막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일으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게 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새로운 의지력이 생기게 되고, 성령께서 탄식하게 될때 우리 속에서 생각을 똑바로 하게 되고,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나오게 될 것이고, 강 가운데 들어가도 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도 바다 건너 저쪽 육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아가 그 서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큰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 망한다는 말씀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내성적인 그런 사람인가봐. 그래서 못한다고 헛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성벽 되게 한다. 쇠기둥 되게 한다. 걱정하지 말고, 내네 말만 알아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긴다고 하는 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내적으로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쇠기둥을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노 성벽, 그 강력한 성벽이 있는데, 노소로 만든 성벽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약해 보여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미련해 보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성령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그 마지막에 그 장례식에서 아홉 가지 감사 기도를 했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식 둘 죽어가지고 그렇게 장례하는데 무슨 너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만이 아니죠. 신사참배 반담에서 종신형이 됐을 때, 청주가 목에 가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고난이 오라,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받으리라. 올한해 우리가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올한해 굉장히 어렵다 해요. 근데 올한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냐 말입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구치소에서 코로나 도니까요 난리가 났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판결 받기 위해서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이성을 잃어버리죠. 근데 이 감옥 안에서 평생 종신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이고 내가 신사선배 할 테니까 제발 좀나 내보내달라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손목심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내가 다 넘치게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대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보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그 정말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계시면서 계속해서 용기, 지혜, 담력 평안함, 성공, 고침, 면류관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상을 어떻게 끝까지 하느냐? 성령의 역사죠. 교회 직분 어떻게 감당하는가? 성령의 역사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성령의 역사죠. 아멘,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때. 이기고 또 이기고 완벽하게 이기고 완전하게 이기게 되고 넘치게 이기게 되고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는 만큼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승리 십자가 승리 성령의 역사 승리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 능이라 아멘. 소리 지르고 싶어요. 외치고 싶어요.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긴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긴다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는요. 막 이기는 그찬송 외침이 넘칩니다! 아멘? 저도 사실은 트롯 별로 나빠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거 매일 그거 하니까, 무한반복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멜론에서 초기 화면에다 뭐라 떼었냐면, 어, 이병강님에게 추천하는 곡 뭔지 알아요? 나우나, 영탁.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그런 게 어울린다고 세상이 귀신 같아. 그 그거 피아노곡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거 어울린다고 막 그거 하라는 거. 그래서 영탁이 아시죠? 난 몰라요. 근데 그거랑 나훈아곡이막 온다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아내. 근데 그거 뭐 노래가 원수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늘 새벽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가서 그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가수들 <laughs> 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무슨 가요 평론가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뭐 문화를 파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정서적인 사람이에요. 커피 향 나면 좋다 이런 거 아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근데 성탄절날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그러면 어, 미스터트로 2가 성탄도 전녁에참 좋았네요. 그 말하면 되겠어요. <laughs> 에? 10년 때 말이에요. 막 어제 저녁에 마지막 날 밤에 막 시상식 하고 공연들 많이 했던가봐. 저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참 좋으니까 송년의 밤을 가족과 함께 그트로과 함께 멋있게 지내세요. 그 말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아, 노래 부르러서 될일 같으면 걱정 뭐랍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외쳐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했치냐면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 막 바울이 무슨 가요하게문화하게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곡하고 다 죽어나가니까 이 마지막이 원수 사망을 언제기냐 할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하게 될 때. 죽은 거막 사망이 와서 먹었잖아요 다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막 먹은 걸 토해내가지고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냐 뻘떡벌떡다 부활해서 일어나게 된다 바울이 그걸 보면서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활장의 마지막을 장식하잖아요 찬성으로그찬성 중에 찬성 찬송 뭐야 바울의 찬성인 거야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었느냐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한 거지 그냥.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있는데, 이겼다는 노래, 이기는데, 뭐 이렇게 시시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죄와 싸우게 되고, 사망과 싸우게 되고, 이 세상에 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춥지, 배고프지, 병나지, 기분 나쁘지, 바람 맞지, 사기당하지. 그거 생각하면요, 못 살아요,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 이거는 막 우리 가슴속에서 막 사무치는 노래 아닌가요? 아멘.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그냥 나뚱다 꼬꾸러지지잖아요 지금.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 안 나와 가지고 자꾸 이거 오래 가면은 그냥 이러다 갑니다다. 변이 나와 가지고요. 이거 백신 무효자 돼 가지고 이거 2, 3년 하다 보면요. 멸종되지 않을까요? 정말 다다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긴다는 소식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도 7월달에 농우의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다가 엮어가지고 죄도 없는데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계속하니까 요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구치소에서 대구 경찰서 유치장, 대구 경찰서 유치장에서 7개월 동안에 이제 그 수감돼 있다가 39년 2월에 이제 석방이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평양에 어, 이 교회로 어이 선정은 교회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단니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2월이니까 평양의 올해 굉장히 추웠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풀려나서 어, 석방되고 나서 첫 주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입니다. 첫째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주세요. 죽음의 권세는 뭐냐면 일제 신사참배 강요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목줄, 숨통을 이제 끊으려고 오는 거죠. 다 굴복하고 몇 사람 안 남았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주세요. 신사참배 세력, 일제 세력을 이기게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고난 견디게 주세요. 끝까지. 벌써 이런지가 얼마 전 감옥에 갔다가 나왔다 갔다 나왔다 이번에 세 번째 석방된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 막 예배 못 드리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막 휘청거려 보면, 아, 예수 안 믿으면 몰라. 근데 예수 믿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 끝까지 고난을 이기자. 세 번째 뭐냐면,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부모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너무나 육신적으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손영은 목사님 아들하고 주기철 목사님 아들하고 부산에 통공장, 예, 통 만드는 공장 있죠.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한달 월급 2 0만원 받고 그럴 때 굉장히 식구들 고생해요. 근데 그거 기도했어요. 그다음 네 번째 뭐냐면 의에 죽고 의에 살게. 이게 뭐냐면 변절하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내가 어려우니까 아유 모르겠어요. 신사 선배 뭐 할래요.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내가 신앙의 정조,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 이거고요. 다섯 번째 뭐냐면, 내 영혼 하나님 부탁이에요. 근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 잘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다섯 번째. 그래서 이 설교의 마무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오, 내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평양아, 평양아, 동방 예의지국의 예루살렘 성아, 하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모란봉아, 흔협겨라. 대동강아, 통곡하라.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무서운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천만 번 죽어도 나는... 꺾이지 않으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순교의 제물로 바쳐서 이긴 거예요. 주기세 목사님은. 우리는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 지키고 물질과 돈 때문에 지지 말고 건강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말고 세상에 실직을 당하거나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거꾸로 재판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이상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비난이 나고 말이에요 그런 모욕과 그런, 그런 박해와 편견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천만 번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아멘? 넉넉히 이기리라고 이 말씀은 8장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심각하기 때문에 와 닿는 말씀이에요. 한해 동안에 모든 것들이 승리하고 우리가 원상 복구 회복되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이 말씀 붙들고 외치고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이 말씀 입으로 시인해서 암송해서 계속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말씀 계속해서 선포하고, 내가 약할 때마다 이 말씀 계속해서 선포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선포하고, 성령이여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내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주변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세임과 세연해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만번 죽어도 우리가 꺾어지지 않는, 완전한 이김의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한 해가 아니면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기는 것도고 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믿음이 이기고 기도가 이기고 성령이 이기고 지는 자와 이기는 자가 확연히 갈라질 터인데 우리는 이기는 자의 편에 꼭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성령 안에서 붙들려져서 다 같이 이 찬송과 이 신앙 고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